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케이스는 그냥 노말 베리에이션은 아니고 그냥 노말 페머랄 러브 주행 경로에 대한 신경 차단 케이스입니다. 그냥 다양한 케이스를 한세 케이스를 그냥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케이스에서는 페머랄 러브 블록을 할때 옵시레터 러브 블록을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페머랄 러브 위치와 옵시레터 러브 위치를 한번 스캔하는 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이렇게 있는 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페모랄 러브. 이게 페모랄 아테리고요. 니들 삽입을 해서, 요 페모랄 러브 주위에다가 마취제를 넣을 겁니다. 니들은 사실은 벨벳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벨벳도 확인할 수, 경사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걸 돌려가지고, 경사에 날카롭지 않은 부분이 신경에 좀먼 방향으로 해서 마취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시작해서 부담될 때는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니들 팁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좀 불안하시면 리거지테이션을 꼭 해서 내가 메셀에다가 인젝션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고 페모랄 러브 주위에다가 블록을 한 여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케이스 왼쪽이네요. 이렇게 보이는 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페모랄 지극히 정상적인 위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초음파를 페모랄 때딱 갖다 대면 옆에 외측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니들을 팁을 찾아서 어드밴스 하면서 플루이드 인젝션, 리도카인 또는 방송이 끝났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예, 어드밴스를 하면서 이렇게 인젝션을 하면 마취제가 페모랄 러브 첨부 쪽으로 이제 고였네요. 그래서 빨리 블록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 효과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마취제가 둘러싸야 되니까 이제 심부 쪽으로 딥 파트에다가 이렇게 인젝션을 합니다. 그러면 페모랄 러브 주위에 이렇게 마취제가 고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컴플리트하게 블록이 됩니다. 니들 팁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디스탈 이 분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러브가 분지되죠.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로 딥 페모랄 아테리로 나눠지는 그 시점에서 다시 볼게요. 프록시말, 디스탈, 프록시말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노브로. 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있는 게 페모랄 노브입니다. 페모랄 아테리고요. 볼게요. 페모랄 노브. 그런데 예.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하고 프록시말이 나눠지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페모랄 러브를 블록을 하고요. 쭉 메디알로 오면 쉐피럴 레이무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아이고, 다시요. 쉐피럴 레이무스가 있고, 여기. 여기가 팩티네어스고요. 여기 오브닥터 롱구스, 여기 브레비스, 이렇게 마그너스인데요. 여기에, 옵시레터 아테리하고 너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페모랄 옵시레이터 너브 블록 할 때는 처음에 페모랄 너브를 찾을 때 이렇게 옵시레이터 너브 아테리 위치까지 찾아 놓으면 페모랄 옵시레이터 너브 블록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더 명확하죠? 팩티네우스, 오브닥터 롱구스, 브레비스, 마그너스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슈피럴 레이무스. 자, 페모랄 너브를 이제 블록을 합니다. 여기도 오른쪽에 아주 전형적인 위치에 페모랄 러브가 있습니다. 페모랄 아테리의 외측 조금 아래, 디포션 이렇게 해서 천부를 블록을 하고 방향을 바꿔서 심부를 이렇게 블록을 해서 까만 마취제가 페모랄 러브 전체를 둘러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총 8개의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속이 습득하시고 회복과 갈아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